천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제유구, 동각잡기, 계산기정에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명제유구, 윤종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장강가의 작은 산 남쪽에서 70평생 느긋이 즐기시네. 늙음을 멈춘다는 천일주 뽐낼 텐가. 동산에는 사시사철 향기가 가득하네. 말세에 옳고 그름 무엇하러 상관하랴. 달고 쓴 세상 재미 맛볼 게못 되네. 작은 이익 다투는 것 백의 기대 보고 실증 나면 부질없이 희황을 웅군다네. 해서 천일주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조리법이나 기구는 없습니다. 동각잡기 이정형 16,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옥같은 사람이 달 아래 그윽한 거처 찾아와 살인문을 밀치니 나무 그림자가 성글도다. 집에 빚은 천일주를 잠깐 독을 열었고 쟁반에 앉은 후 우연히 팔초월을 얻었네. 미친 신은 해저 세속을 놀랄 것 없지만 맑은 이야기가 글 읽는 것보다 나은 줄 이제 알겠네. 내일 그대를 산립길에서 전송하고 나면 작은 당 적적하여 텅빈 곳에서 사는 것 같으리. 이렇게 또 천일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계산기정 저자미상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유인천은 마음속으로 보고 싶은지 오래는데 한번 하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그리고 귀국에 제일 좋은 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한다. 나는 천일주, 백화주, 이강주, 주격주 등이 모두 좋은 술이지요 하니 유인천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같이 마신 바나 진배 없소. 이렇게